대기업이 제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 형태의 단백질 제품에 대한 리뷰를 두 편에 걸쳐서 해드렸는데요.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일동 후디스의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 이거요, 제가 다루기 싫어서 빼먹은 게 아니고요, 촬영 당시에 출시 자체가 안 됐었어요. 왜 일동 후디스에서 이런 황금 시장에 안 들어오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가서 이 제품 광고하는 걸 봤네요. 산양유 단백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서 다른 단백질 음료보다 좋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광고를 보자마자 와,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 하이민이 들어와야 셀렉스가 더 분발하지, 그나저나 우리의 빙그레가 하이민에 쫄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품을 막 검색했어요. 검색해보고 욕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제품을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액티브 제품을 단독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하이민 관계자분들요, 이 영상 보시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내가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가장 싫었던, 막 화가 나고 어이없던 부분은 영화관에서 본 광고 영상에 나온 문구입니다. 산양유 단백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하이민 액티브로 벌크업 벌크업. 아니, 산양유 단백을 도대체 얼마나 넣었길래 저렇게 대놓고 산양유 단백이라고 광고하는 것일까요? 제품에 보면요, 산양혼합 전지분유가 전체에 0.4% 들어있다고 써있어서요, 0.4%면 250ml 한 팩에 1ml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그중 20%가 순수한 산양유 단백이라고 하니까 250ml 한 팩에 순수 산양유 단백은 0.2ml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요, 0.08%. 이렇게 극미량의 산양단백이 들어있는데 광고 영상은 요즘 단백질 음료 굉장히 많잖아, 근데 너무 빤하지, 그런데 우리 건 달라, 산양단백이 들었거든, 이게 광고인가요? 아주 지랄. 잘 만든 제품이긴 한데 광고를 이상하게 했다? 그쵸, 왜냐면 단백질 함량 멀쩡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게 문제가 일반 식품이라는 게 문제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왜 프로틴 밸런스 하이민 제품 건강기능식품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산양유 단백을 조금 넣는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일반 식품은 그런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조금 넣는데 그걸 가지고 많이 넣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자, 하이민 프로틴 제품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의 모든 제품에 산양유 단백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막상 아기들 먹는 산양분유 제품처럼 광고에서 대놓고 산양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산양유 단백보다 다른 단백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캔 제품도요, 농축유청단백, 분리대두단백, 분리유청단백, 농축유단백, 산양유단백, 이렇게 다섯 가지 단백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산양유단백이 가장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고작 한 팩에 산양유 단백이 0.08%가 들어있는데 산양유 단백이 들어있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광고야, 소비자 기만이지. 아,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16가지를 넣은 것은요, 다른 단백질 음료 제품들에 비해 차별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16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얼만큼씩 넣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과연 이게 차별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수가요,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수준으로 들어있는데요, 아,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 과연 의미가 있는 함량일까 생각되고요, 아연 성분이 8mg 들어가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요즘 아연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 드시는 영양제에 아연 성분이 이미 충분히 들어있다면 하이민 액티브 제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연은요, 멋있게 말하면 미네랄이지만 좀 거칠게 말하면 중금속이죠. 이 제품 저 제품 통해서 아연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고요. 이 제품 전반적인 레시피를 살펴봐도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당이라고 광고하는데 당류 3g 들었네요. 셀렉스는 0g, 빙그레 더단백은 0.9g. 그에 비하면 당 함량도 높은 수준이에요. 아, 물론 셀렉스 프로핏 제품은 벌컥벌컥 먹기 좋게 만들었고, 그에 반해 하이민 액티브는 그보다는 맛에 좀 신경 쓴 제품 같은데요, 종류가 우유맛, 초코맛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맛이 괜찮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했던 저단백보다 더 맛있는 것 같고요, 당류를 3g 정도 잡았으면서 이 정도 맛을 낸다? 이거 하나는 인정. 예전에 오리온 닥터유 제품은 맛은 있는데 당류가 24g이나 된다고 했죠? 그에 비하면 하이민 액티브 제품은 그래도 역시 일동 후디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외에요. BCAA 4,500mg 들였다는 건 빙글의 더단백 제품 따라한 거죠? 그리고 L카르니틴 200mg 들였다는 건 셀렉스 따라한 거죠? 이러니까 제가 앞에서 관계자분들 반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일동 후지스만의 특별한 게 없어. 제가 만약에 일동 후지스 정도의 대기업에서 제품 개발 총책을 맡고 있다면요, 기존 제품들에서 이것저것 베끼는 거 말고 일동 후지스만의 하이윗만의 특별한 성분을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소재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 시간 하이윗 액티브 제품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기다렸고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늦게 출시된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바랬나 보네요. 대기업들이요, 레시피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막 특장점을 이렇게 광고하고 저렇게 광고해야 그러면서 시장이 성장해 가는데, 그런 역할을 일동 후지스에서 좀 해줘야 하지 않았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해서 단백질 제품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요즘 그야말로 단백질 열풍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광고만 보고 제품 고르지 마시고 제품의 레시피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먹는 건데 그것도 그냥 재미로 마시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몸에 만들려고 먹는 건데, 소비자분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제품을 고를수록 기업들은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겠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